예, 환희 아빠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저희가 작업을 정말 많이 한 차예요. 정말 렉스턴 스포츠, 지포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칸. 정말 작업을 많이 한 차예요. 뭐 지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실제 저희 아우터인 여기 환희 아빠가 운영을 하고 있는 평택 본사 같은 경우는 쌍용 자동차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서 10분도 안 걸려요. 한 7분? 그래서 쌍용 자동차 직원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만큼의 입증된 세라믹 오리지널. 그 저희를 디스하는 디스한국 측에서 그렇게 디스하는, 그렇게 비방하는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된 거 보여드릴게요. 하부 전체, 요거는 커버를 달았어요, 저희가. 뭐, 장착하면서 커버를 다른 상태예요. 이 세라믹 오리지널은 시공을 해놓고 나면, 이 시공된 면 자체도 굉장히 아트적입니다. 굉장히 아트적인데, 이 눌러보면은, 그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라믹 땡땡땡, 세라믹 땡땡땡, 이러한 제품들하고 전혀 달라요. 어떤 게요? 얘는 텐션도 있어요. 제가 그 올려드린 그 제품 테스트 영상 봤죠? 흡착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누차도 얘기하지만, 이 세라믹 오리지널 안에는 우레탄하고 실리콘 고무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왜? 방음 방지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능상은 엄청납니다. 왜냐면 시공을 한 차주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아요. 시공을 한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한 차주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 하부가 느낌이 달라졌다, 조용해졌다, 고속도로를 탔는데 오, 이거 괜찮다, 실내방음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저는 실내방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실내방음은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실내방음이 방음제도 많이 넣고 있지만은 실제 소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실내에서. 그리고 실내방음은 바닥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뭐 문 패널이라든지 이런 데 탈거하고 붙이고 나면 잡소리가 또 납니다. 그래서 외부방음, 하부, 펜다, 보닉, 카울, 이러한 외부방음을 추천을 드려요. 세라믹 오리지널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너왁스 줄줄 흐르잖아요.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는 이너왁스 담당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갱구해지십니다. 갱구.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갱구가 이너왁스를 꽉꽉 쏴준다. 지금은 저희 그 고객님들도 오시면은 저희 그 갱구한테 이너왁스 잘 부탁해요. 부탁을 하고 가세요. 이너왁스 그 제품 사용량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과거보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마스킹을 안 했던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저희가 안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게 연료라인인데 이거 누르면 쏙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커넥터예요. 이런 곳에 방청제를 뿌리면 안 돼요. 깨져요. 겨울 되면 깨져버리고 여름 되면은 그런 일반적인 제품들이 녹아요. 이게 떡집니다. 떡점. 나중에 정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 부분만 마스킹 처리 딱 하고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킹 하고 난 다음에, 시공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여주려고 저희가 실제는 갱구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보셨죠? 연료통의 반절은 우레탄 신란트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위쪽은 안 돼서 나와요. 쌍용차 짝퉁 위쪽은 그냥 스틸. 그래서 위쪽도 세라믹 시공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이쪽도 그렇게 해놨고, 이러한 커넥터 부분들 클로즈업해서 쭉쭉 볼게요. 커넥터 부분도 완전히 순정품처럼 나오죠. 이 뒤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머플러하고 방열판을 저희가 장착을 해놨는데, 방열판 아까 그 마스킹 했을 때처럼 방열판도 탈거를 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도 전부 다 작업을 합니다. 하부 방청 작업, 언더코팅 작업을 할 때는 기본이 요거예요. 하부에 있는 스틸에는 전체 시공을 해야 될 것. 이런 프레임 속이라든지 부품류 속은 이너왁스 작업을 꼭 필수로 해줘야 될 것.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이 사이드 스텝, 요런 엣지 부분들 전부 다 시공을 해줘야 될 것. 이 차량은 지금 이 바로 되어 있어요. 스틸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코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코팅이 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긴 시공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시공을 해주고 있죠. 뒤쪽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온 스틸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는 기가 스틸이 아니라 죄다 스틸이에요. 죄다 스틸. 다 스틸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시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시공하지 않으면 부식이 나요. 이렇게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마스킹 했다라든지 어설프게 작업했다라든지 이너왁스 작업 대충대충 했다라고 하면은 부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우터와인 모든 전지점들은 시공을 할 때 항상 마스킹, 이너왁스 작업 그리고 시공 퀄리티 항상 신경 쓰는 거예요. 물론 이 차량 차주님께서도 적재형 코팅을 원하셨는데 늦게 하셨대요. 적재형 누구 깔았잖아요. 네. 그 저기 그 알루미늄인가 그거 적재형 바닥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적재형 코팅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그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시공을 못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을 이용하시는 분이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재형 코팅도 할 만해요. 왜냐면 이 적재함이 한판 철판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이게 막 몇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벼워요. 톡톡 치면 통통 소리 나요. 근데 하부 작업하고 적재함 코팅까지 해놓으면 소음도 굉장히 많이 줄지만 적재함 뭐 예를 들어 탑 작업이라든지 루프 작업 이런 거 안 했을 때 적재함에 물이 들어가거나 낚시를 다녀서 바닷물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적재함 쪽도 부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은 방음하고 방심의 기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우레탄 고무 실리콘, 우레탄 실리콘 고무 등등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방청이야 기본입니다. 기본. 방수도 기본입니다. 방수가 돼야 방청이 되는 거잖아요. 방수가 안 되면 방청이 안 돼요. 방수가 안 되면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방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애들이 저희를 디스를 해요. 기가 찰리는. 제가 그 많은 영상, 테스트 영상도 앞으로도 테스트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올려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 아우터와임 지점 사장님들에게 요청을 드리면 왜냐면 저희 지점 사장들이 여기저기 뭐 강원도에도 있고 다 계시다 보니까 요청을 드리면 그 저희를 그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응을 일절 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어요. 무언가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비방을 했고 뭐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치가 있으면 대응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면 대응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그 죄다 뭐 저기 구라 최다 구라에 이런 거면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쪽 업체가 일이 없는가 봐요. 밥 먹고 할 일이 없는가 봅니다. 쌀만 아깝습니다. 그냥 본인들 일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일하면 되지 남의 업체가 이렇게 비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내 처자식은 굶고 있는데 옆집 뭐 먹는지 그게 뭐가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처자식은 고기가 아니라 라면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 처자식 고기 먹일 생각을 해야죠. 그 생각은 안 하고 가족이 라면 먹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옆집에 쟤네는 고기 먹고 있네. 쟤네 고기 저거 뭐 예를 들어 미국산일 거야 수입산일 거야 이게 뭐가 궁금합니까?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그 업체 그 뒤를 돌아보세요. 그 업체도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들 보세요. 매출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본인들 대리점들을 신경 쓰세요. 본인들 경우에 안 그냥? 네. 그잖아. 본인들 대리점들은 매출 안 나와서 허덕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공하고 있는 남의 업체 뭐가 그리 배가 아파서 디스랄까? 걱정스럽습니다. 본인들 가족 챙기세요. 본인들 가족 지점들 보세요. 제 환희 아빠는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내 가족이 굶고 있으면 내 가족을 챙겨야지 옆집에 고기 먹는지 만두를 먹는지 이게 뭐가 궁금해. 세상 살기 참 어렵게 살아. 그렇죠.
복잡하게 살아. 가족부터 챙겨야지. 이 세라믹 오리지널, 아, 잠시 저 환희 아빠가 갑자기 얘기하다 화가 났는데,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보통 저희 지점에서 저희 평택, 저희 본점이 한 달에 약 50대 정도 작업합니다. 50대. 하루에 약 1.5대에서 2대 정도를 작업하고 있고, 저희 지점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한 대에서 두 대 정도씩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AS가 0건이에요. AS 0건. 시공 후 만족도 100%. 믿고 시공하셔도 되는 아우터라인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프팅. 쌍용 자동차. 특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 바디 차량들이 뭐 있어요? 모하비, 지포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콜로라도. 콜로라도가 새로 투입됐죠? 이 프레임 바디 차량들은,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걸요? 세라믹 오리지널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우터하임이 세라믹 오리지널이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고퀄리티 작업을 하는 업체라면 거기서 시공하셔도 돼요. 정성이 담긴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한 그 렉스턴 스포츠 하부 방청 작업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회색 색깔로 이렇게 전체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뒤쪽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시공 퀄리티는 뭐 두말할 데가 없어요. 왜? 저희가 1순위로 내세우는 게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차주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문의하기 게시판 거기 남겨주시면은 정성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작업한 렉스턴 스포츠 세라믹 오리지널 하부 방청 작업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 저희가 또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